사실 네. 우리가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대로만 하면요 네.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왜냐면 그 틀은 너무나 따라하기 쉽잖아요. 네. 네.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따라하기 쉽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따라오기 쉽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베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많아진다. 네. 그럼 경쟁자가 제가 먹고 살았던 먹거리가 금방 뺏겨버려요. 8군데 9군데 돌아와 버리니까. 백도가 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네. 그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던지면은 되겠는데 이게 백도가 나와버리면은 자기가 했던 걸 까먹어버리니까. 네. 네. 그게 두렵죠. 저도 그게 두려운 상황에서.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네. 뭐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네. 뭐 광고일도 하시니까 수업 시반은 95% 5% 사이에서 네. 5%를 계속 많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5%를 계속 선택한다는 것은 살아보시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행보처럼 네. 그 이런 거죠. 뭐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네. 광고를 할 때도 네. 지금까지는 남 잘되는 일을 계속 도와줬는데 저희 거 안 해보고 뭐 그냥 뇌로만 네. 이렇게 하면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하면 네. 현실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사람을 당신을 빛나게 드리겠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 해드릴게요. 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안 빛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생각보다. 엄청 네. 많죠. 그렇죠. 네. 자기부터 빛나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광고를 준다 그러면 자기부터 자기 사업체부터 키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저는 딜레마가 온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네. 이러니까 되는 거다 라는 네.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네. 뭔가 계속 지금 5%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 있는 게 네. 일단은 광고가 제일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요 물론 본질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개념을. 네, 네. 본질은 있고 네. 보통은 이제 본질 그대로 봐주길 바라잖아요. 그쵸. 근데 본질 브랜드 본질 그대로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 네. 이러는데 저는 아예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틀린 게 맞습니다. 본질하고 네. 마케팅하고 합쳐진 개념이 가치라고 느껴요. 아 본질 플러스 마케팅이 가치다. 네 가치. 네, 네. 사람을 만났을 때 본질 그대로 가치로 느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본질에다가 마케팅까지 더해져서 포장된 것까지가 가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곱하기 네. 광고를 해야 네. 아 네네 네. 네. 그렇죠. 내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면 뭐래요. 네. 어차피 알릴 수가 없는데 만나지가 않아. 그러면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가치와 네. 광고는 다른 개념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가치 자체를 계속 알리려는 행위를 따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브랜드라는 진짜 그 상대방이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본질, 네. 마케팅, 가치, 네. 광고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알린다는 관점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네. 일단 포장을 해야 돼요. 없어도? 네. 왜 그러냐면요. 네. 포장 안 하면 안 팔려요. 아무리 좋아도? 네, 안 팔려요. 제가 고깃집을 하고 있으니까 고깃집에 비유를 할게요. 네. 고깃집 사장님이에요. 네. 사장님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내 가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해야지 막 이러고 네.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저씨 메뉴 바꾸세요. 메뉴가 왜 이래요? 네. 이거 메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판이 이 모양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네. 뭐 이러면서 네.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아, 짠데? 네. 이거 이렇게 소금 몇 티 넣었어요? 뭐 이래요. 그리고 들어가갖고 위생 관리가 진짜 개판이네. 뭐 이래요. 기분 어떠세요? 안 좋죠, 그럼. 안 좋죠. 네. 그게 백종원이에요. 주시죠. 본질은 같은 건데 네.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확 다르죠. 네. 네. 그냥 기분이 어차피 우리가 잘 포장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네. 포장이 안 돼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가서 코칭을 해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나는 가서 실제로 막 진짜 좋은 얘기들, 득이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막 해줬는데 네.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분 나빠해요. 네. 이러면 머리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합니다. 나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네. 네. 이런 고민을 하시기 시작해요. 결국은요, 브랜딩이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백종원이 아니어도 되죠. 네. 이쪽 분야의 전문가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그 요식업 컨설턴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다가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브랜딩이고. 근데 그 브랜딩을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럼 계속 손해보고 살다가 결국은 그 일을 접게 됩니다. 네. 그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굳이 다 중요해요, 근데. 네네.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광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도 저는 굳이 중요한 걸 하나를 꼽자 그러면 굳이. 그럼 마케팅, 포장, 퍼스널 브랜딩. 그럼 뭐,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뭐, 사람을 알리는 일, 어떻게 브랜딩을 해주는 일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진짜 그냥 딱 어떤 사람 왔는데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근데, 아, 나 작가님 만나서, 나 진짜 뭐, 이제 유튜브에만 나오면 스타 강사 되고 싶다. 네. 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다 특별한 분들은 맞아요. 제가 세상을 보니까요. 저는 그, 아무래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 그렇죠. 다 개성이 있으니까. 네. 다 특별하고 그 개성이 충분히 있고 자신만의 스토리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두각되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들어요. 퍼스널 브랜딩 처음에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뭘 하게 됐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그걸 하게 됐고 저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구나. 이 얘기가 다 있어요. 사실 업종을 그냥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소스를 뽑아내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버무리는 거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킹메이커 오두환 슬로건 들어가고 네이밍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제 스토리는 뭡니다. 저는 넓을 광에 알릴 거가 아니라 빛 광에 높을 거다. 그래서 당신의 가치를 빛나고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가치를 빛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요. 아, 이거 좀 다른데?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레퍼런스 들어가서 내가 해왔던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하게 보여라. 또 13가지 브랜딩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광고에 8원칙, 오케팅 15개, 13가지 브랜딩 법칙, 그 다음에 세븐 포지셔닝,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 13가지 브랜딩 법칙이랑 유명하게 보여라, 그 선하게 보여라,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이 있어 보이게 보여요. 뭐 이런 식의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또 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누가 봐도 특별해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보이고 나면 보이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불러줘요. 그럼 진짜 특별해져요. 제가 처음에 저 퍼스널 브랜딩 했을 때 제가 세바시에서 불려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저는 그렇게 강사 프로가 아니에요. 벌벌 떠났어요, 사실. 그걸 떨었는데, 야, 이거를 나보고 나오라고? 그다음부터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배수의 진 친다 그러잖아요. 잘 팔린다고 생각이 들고 팔리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욕먹기 싫어서라도요, 자신이 죽어라고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먼저 하셔라. 그 책에서 이제 정해진 틀을 거부해야 거부가 된다. 이 뒤에 거부는 이제 큰 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해진 틀을 왜 거부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대로만 하면요.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왜냐면 그 틀은 너무나 따라하기 쉽잖아요.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따라하기 쉽다는 거는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따라오기 쉽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베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많아진다. 그럼 경쟁자가 제가 먹고 살았던 먹거리가 금방 뺏겨버려요. 8군데, 9군데가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정해진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겠구나. 시장을 개척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오케팅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냥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바꾼 거고요. 그쵸, 광고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이제 광고의 8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개척. 그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만들고 찾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케팅이 저는 좀 심플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마케팅은 그냥 포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케팅을 포장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나서 재정립을 한 거죠. 재정립을 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포장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강점을 만들거나 찾거나 그렇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강점이 없으면요, 아, 이거는 이 기업에서 이게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먹힐 것 같은데, 이 역량을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그 상품 기획 단계에 사실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소스가 많으니까 소스가 많은 분들하고 찾아주고. 네, 이게 이제 마케팅이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네. 이제 새롭게 발굴하고 찾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강점과 포인트를. 네. 그 광고의 8원칙, 네. 8가지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8번째 원칙은 네, 이것도 제가 또 재밌는 게 네네.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외우기 쉬워요. 바다 생필 소금 안전 광고의 8원칙 바다 생필 소금 안전 이걸 좀 빨리게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바라보게 하라, 다가오게 하라, 생각하게 하라, 필요하게 하라, 그다음에 소망하게 하라, 구매하게 하라, 만족하게 하라, 전파하게 하라. 네, 이렇게 해서 원칙을 만든 거죠. 근데 광고라는 게 사실 이제 네. 뭐 저도 이제 경영학과 나왔지만 이제 보통 이제 기업에서 뭔가 돈 영상 만들고 네. 쓰고 뿌리고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드시 매출과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거는 광고를 많이 썼는데 물건 안 팔린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광고비 이제 조금 썼는데 물건 네.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광고를 잘한다는 건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고라는 것은 사실 의뢰자 네. 광고주라고 얘기하죠. 네. 그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광고주가 원하는 게 브랜딩이면 네. 브랜딩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확산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네. 어떤 사람은 당장 그런 분도 계세요. 나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10만 원 가지고 광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쓰고 브랜딩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혼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1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네. 퍼포먼스를 못 낼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저는 자신 있는 것만 해요, 그래서. 뭐, 퍼포먼스로 갔을 때는 효과를 내야 돼요. 네. 10만 원 쓰면 10만 원이 나와야 되고, 1000만 원 쓰면 10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나오면은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고. 브랜딩은 사실 얼만큼 확산이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측정할 때도 누가 얼마큼 받느냐, 누가 얼마큼 오래 받느냐, 누가 어떤 인식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또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 지표값으로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광고가 이제 잘했다 못했다는 그 광고주의 의뢰 네. 이게 평가 지표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매출의 하락은 반드시 광고의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매출이 하락된다는 거는요. 네. 제가 아까 브랜드 상대성 이론이라고 가치는 본질 더하기 마케팅 가로 닫고 곱하기 광고다. 이랬는데 자 본질이 특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마케팅으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어느 정도 했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안 팔리는 이유는 그냥 곱하기 광고인데 광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려지면 어떻게든 팔리게 돼 있고 접점이 만들어지니까 네. 한 번 더 봤을 텐데 네. 예, 결국은 볼 수 있는 접점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네. 빵집 사장님인데 네. 그 사람이 처음에 빵집을 열었는데 네. 지금은 네트워크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빵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대 자기가 네. 먹어도. 네. 그리고 주변에 그걸 주면요 다 맛있다는 거예요. 컨셉도 좋아요. 네. 안 팔려요. 매출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네. 바깥에 전단지 본인이 만든 걸 가지고 나가서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네. 동서무도로 가서 빵을 잔뜩 들고 가서 네. 남는 빵이 있으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다음날 저희 빵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고 동서무도에 엄마들을 만나면서 줬다는 거예요. 네. 다 줬대요. 길 가는 네. 사람들. 왜? 어차피 이 빵 못 쓰니까. 그쵸. 그래서 다 주면서 돌아다녔더니 오, 빵 맛있네요. 얘기를 하죠. 이게 하루 네. 지난 빵인데 원래 있으면 더 맛있어요. 야, 그럼 궁금하잖아요. 하루 네. 지났는데 맛있다. 네. 이러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접점을 얼마큼 늘렸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출이 하락되고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첫 번째 마케팅적인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들고 나가면 되는 거고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여기저기 막 올리면 되는 거고 지역마다 요즘 안카페 엄청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막 진짜 발품 다 팔아야 되는데 네. 요즘은 발품 파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해도 반은 먹고 가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게. 아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좀 네. 발전시켜서 네. 그럼 팔지 못하는 물건 없다 생각하세요?
아, 팔지 못하는 물건은 없다. 네. 네. 어, 광고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거지 팔 수 없는 물건은 없다. 팔지 못하는 물건은 네. 광고로만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쓰레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네. 이 네. 종이컵을 네. 팔 수 없잖아요. 아, 오두환 작가님이 네, 마신 종이컵이 아. 네, 팬들한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그죠. 네. 포장의 영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이컵을 그냥 보여주면 이 종이컵 그대로가 되겠지만 여기다가 뭐 마케팅 말씀 잘해주신 거예요.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네. 이거에서 오늘 이게 특별한 일이고 네. 와이프랑 오늘 기념일인데 네. 제가 와이프 기념일을 안 가고 이걸 샀는데 저는 여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의미를 부여를 하고 포장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포장하면 끝나느냐? 그럼 집에 장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광고를 통해서 알려야죠. 난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여기서 행복을 찾아가실 분 있으면 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고는 알리는 행위고 마케팅은 이거를 포장하는 행위다. 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놔두고 내가 마신 건데 씨,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사야. 되게 특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질 더하기 마케팅이 안 됐으니까 마케팅은 네. 마이너스 100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럼 이건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어, 좀 비유가 좀 괜찮네. 네. 네. 광고비를 벌어다 주는 광고는 뭐예요? 광고비를 벌어다 주려면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의뢰할 때 네. 나 광고비가 없어요. 네. 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스터디 카페 네. 하시는 분인데 네. 스터디 카페 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지 돈을 다 끌어온 거예요. 아, 그 스터디 카페 차리려고? 예. 네. 다 끌어와가지고 빚지고 몇 억 들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몇 억 드는 걸 다 끌어와가지고 오픈해서 자기가 잘 되면 갚을게 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막 월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건비는 고사하고 월세도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야, 이 사람 잘못하면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도요 의뢰를 할 때 자기 이러다 죽습니다. 아, 네. 네. 자기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애가 셋인데 네. 이런 얘기를 써놓으니까 이제 그리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좀 어떻게 도와주지?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그냥 처음에는 거의 뭐 비용도 안 받고 해드렸죠. 그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매출이 처음에 그때 매출에 대비해서 4배에서 4배 반 인건비 가져가고 돈이 남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광고가 됐죠.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돈이 조금 한 100, 200이 있었으면 그 돈 갖다 광고비를 태우고 결국은 자기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올려주는 것이 광고비를 벌어다 주는 광고가 아닐까. 그 소비자의 공통된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네. 뭐 소비자의 공통된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어, 소비자들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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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네, 전혀 모르고 또 알고 싶지 않아요. 예. 네. 이게 진짜 키포인트더라고요. 네. 네. 소비자들은 알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명해줘도 듣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듣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하더라도 네.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아, 알겠는데 네.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근데 쉽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후회할걸? 재밌을걸? 네. 이거 괜찮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해야죠. 네. 그래서 바다 생필 소금 완전히 사실 네. 바라보게 하라, 쳐다보는 거, 다가오게 하라, 어? 생각하게 하라. 네. 이게 뭐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게 만드는 게 어디에다 세워놔야 그걸 볼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게 만들려면 시선이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썸네일 보더라도 이렇게 시선이 딱 멈춰야 되는데 네. 다가오게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아, 나 이거 궁금한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궁금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필요하게 돼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비자의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요즘 광고의 홍수잖아요. 네. 옛날에는 TV 한번 볼 때 그냥 광고 1분짜리만 1분만 봐주면 됐는데 그렇죠. 요즘 뭐만 틀었다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막 여기저기 사방에 붙어 있고 네. 요즘 엘리베이터도 맞아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는 거울 보고 쉬는 공간인데 네. 거기다가도 그걸 붙여놔가지고 광고 맞아요. 봐라. 맞아요.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를 막는 게 진화한 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네. 차단하는 것. 근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귀를 막고 있는 사람한테 궁금증을 자극해서 내가 듣고 싶은 정보다라고 바꿔주는 과정을 반드시 앞에 해야 된다. 예, 이런 패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런 이제 소비자의 공통된 습관을 이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좀 방법 같은 게 있으세요? 이런 좀 공통된 습관을 찾는? 제가 원리랑 원칙을 많이 만들지만 결국 끝까지 올라가면요 네. 직관인 것 같아요. 직관. 예. 찍는다는 얘기 아닌데 네. 결국은 그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네. 공통된 습관들이 어쩔 때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100% 안 맞죠, 근데. 그렇죠. 예,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통계도 해보고 네. 혼자서 안 되니까 여러 개도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개도 만들어보고 그쵸.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네.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은요 우리가 논문을 쓰든 과학을 하든 결국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추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냥 근데 가설은 직관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럴 것 같아라고 찍는 거잖아요, 막말로. 예. 네, 근데 찍어놓고 거기에서 이것이 맞냐 아니냐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찍고 나서 잘 테스트해서 마무리해라. 네. 소비자에게 뭔가를 이제 사실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작가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네. 이 소비자가 이걸 필요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나 뭐 노하우 있으신가요? 딱 세 글자 네. 요건데 네. 요거를 기억하면은 모든 광고는 일단 절반은 배웠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사실 돈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방법들을 써야 돼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실 이 원칙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태어나고 나서 없어진 적이 없고 인류가 이걸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유지되는 불변의 진리다. 네. 예. 이렇게 어구를 끄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어구를 쓰는 게 뭔가요? 궁금증이죠. 예. 방금 궁금증. 예. 뭔가요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궁금증 자체가 궁금증 그 답이었군요. 네. 네. 광고하고 비슷한 이제 마케팅이 있잖아요. 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저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장. 네. 네. 그래서 본질을 포장하는 것 마케팅. 그다음에 그 포장된 것까지가 나오는 게 가치인데 네네. 그 가치를 알리는 것 광고.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브랜드. 네. 그럼 광고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개념이다. 예. 대표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네, 네.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에서 뭔가 네. 정갈하게 나를 표현하고 있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거죠. 그 멘트를 딱 해놓고 한 것까지가 포장하는 것이 마케팅. 예.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혼자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말할 데가 없어요. 네네.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니까 네. 말할 데를 계속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이 광고. 네. 이렇게 이제 사람 돌아다니는 거죠. 아 뭐 그거 유명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나같이 보통 사람이 그거 꼭 해야 돼?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명하지 않을 때 해야 돼요. 저는 왜 유명하지 않을 때 해야 되냐면 유명하면 할 필요가 없죠 일단. 별로 할 필요가 없으세요. 네. 저의 얘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네. 광고를 처음 했는데 광고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야예요. 그쵸. MBA라든지 이런 그 학문과 학문 사이에서 경쟁하는 이 굉장히 고도의 학문 네.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희한하죠. 네. 광고의 8원칙을 내고 나서 저는 광고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심지어 광고 전문가로서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고 제대로 그런데 저는 현업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론으로 내왔더니 제 책이 대학 교재로 열 군데 넘게 이상 들어갔습니다. 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책들, 제가 오케팅 마케팅 책을 가지고 대학 교수를 하게 되죠. 결국은 특별하지 않았는데 제가 저를 막 포장을 했어요, 사실. 광고에서 뭘 전문가를 하고 있고, 무슨 역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 결과를 냈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포장을 했더니, 너는 그쪽 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고계에서 거의 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좀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어요. 제가 네. 그분의 책을 두꺼운 건데 이만한 거예요. 네. 그분의 책을 보고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이 좀 대학교에서 배운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분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이에요. 거기에서 오히려 그분이 네. 정확하게 저를
거기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와. 자기 과에서. 대박이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퍼스널 브랜딩의 위력이구나. 특별하지 않았는데. 저 회사 잘린 지가 제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저를 막 여기저기서 띄워주기 시작한 게 2년 넘치거든요. 근데, 특별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끔 제가, 근데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걸 아니까 그다음부턴 확 터지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네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당신은 이름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난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있다는 거는요, 지금 누구나 다 이름이 있거든요. 저 이름은 오두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으시고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지, 결국은 스스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해주고 자신을 어느 정도의 그 포장을 최소한적으로 포장을 하시고 그 뒤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많이 팔리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포장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 계속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140살까지 산대요. 결국은 지금이 제일 빠를 때예요. 지금 내 이름을 포장하고 내 이름을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일, 네.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고의 8원칙의 저자 오두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